2023년 4월 29일 민족민주당 정당 연설회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대 후동방 윤석열 선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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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맥 전쟁 책동 즉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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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전쟁 화근 일군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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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미치광이 윤석열을 가만 놔두면 이 땅에 핵전쟁이 시작될 판입니다. 제국주의 전쟁 직동이 가속하는 지금 진일내국 진미호진 윤석열은 당장 미지에 복종하며 우리 민족과 민족의 명백한 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100년 강원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구입 공식화는 동아시아와 동유럽에서 핵전쟁을 조장하는 미제 침략 세력의 꼭두각시가 누구인지 스스로 내보이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꼭두각시가 권력을 보내주고 미쳐 날뛰면서 민중의 생명과 안위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전쟁 현장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의 마법 명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제국주의 미국의 의도에 맞게 구역하며 우크라이나전 참여 대만전 핵체계 전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윤석열의 망원망동은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동아시아에서 마지막 핵권 놀이를 해보려는 미제에 적합한 술책의 일환입니다. 윤석열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선전 포부와 더불어 연이은 방일 방미로 고객 없는 우리 외교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족도 팔아먹고 배신하는 윤석열을 우리는 사도해야 합니다. 국제맥 전쟁 연습을 계속하는 한편 방미해 국회 억제로 강화 사실상의 핵공유 등을 짓거렸습니다. 상전은 미제 바이든은 정권 종말을 빌먹이며 최고 수위의 도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는 우리 강토를 미제에 의한 핵전지로 전략시키겠다는 바이든, 윤석열 이런 전쟁강들의 맹렬한 야욕입니다. 진미 허정과 윤석열을 사도하고 21세기 혁명을 이뤄야 합니다. 민족 중심의 정치 혁명으로 이 땅의 민중민주 제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자주가 없이 민족고 동일없습니다. 자주 없이 우리의 삶도 승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의지로 윤석열을 사도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성포 따라 21세기 혁명을 깊이 읽고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